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건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앞에 보이시는 건담 더블오 라이저 트란잠 클리어 컬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바로 두 번째 한정판입니다. 이거는 지금 옆에 딱 보이시면 이제 건프라 엑스포라고 보이시죠? 이미 수년 전에 이제 건프라 엑스포 통해서 이제 발매됐던 한정판으로 발매됐던 그런 제품인데, 한 2020년도에 이제 건담 베이스 오프라인으로 풀리면서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쉽게 좀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킷이고요. RG 더블오 라이저 제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일반판이죠. RG 더블오 라이저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제가 MG가 더블오 라이저가 없어서 일단 세븐소드를 가지고 온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제가 이전에 더블오 컨터 풀세이버 그 클리어 컬러로 한번 구매를 해서 조립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새롭게 더블오 라이저인데, 이것도 이제 클리어 파츠입니다. 박스만 보면은, 지금 잘안 보시면은, 박스만 보면은 사실 그냥 일반 건담인데 트랜잠 컬러라고 볼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클리어 컬러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그 파츠, 장갑 파츠를 다 가지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격은 대략 5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사실 한정판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전에도 그랬고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좀뭐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더 비싸게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그래서 제가 더블오 시리즈를 굉장히 좀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PG 말고는 이미 이제 SD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RG부터 해서 RG도 지금 총 이렇게 되면 4개가 되는 거죠. 컨터에다가 이 더블오다가 한정판 두 개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 제가 더블오 라이저 한정판을 또 이렇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제가 구매를 한 이유가 색깔이 정말 이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일단 한번 열어봤는데, 와, 이거는 정말 뭐, 네, 색깔이 정말 핑크핑크한 게 그냥 단일 핑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색이 혼합돼서 정말 예쁘게 좀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네, 말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자 겉면은 예전에 그, 풀세이버 한정판, 그 클리어 컬러랑은 다르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건프라 엑스포만 있고, 사실 여기 뭐 슬레스티럴 빙잉 모바일 슛 GN 0000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네, 잘 모르겠고, 간단하게 언박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 다시 이렇게 열어보는 것도 떨리는데, 네, 보시죠. 아, 정말 색깔이, 일단 내부 프레임은 기존의 그 컨터 뭐 더블오 RG랑 동일하게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따 좀더 자세하게 언박싱을 해드리겠지만, 진한 노란색 클리어 파츠, 그리고 연분홍색 클리어 파츠, 그리고 주황색, 연주황색 클리어 파츠, 그리고 그 뒤쪽에는 진한 빨간색의 그런 클리어 파츠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또 색깔이 좀 나뉘죠. 아, 이게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색깔이 예뻐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데칼도 굉장히 좀 많고요. 네, 색깔도 이제 이 트란잠 색깔에 맞춰서 약간 데칼 색깔이 약간 좀 진한 분홍색 계열을 띠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옅은 색깔의 분홍색. 색깔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냥 하얀색이었으면 조금 심심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트란잠 그런 특유의 색깔을 좀잘 표현해주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진한 내부 프레임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한색, 그리고 지금 또 진한 내부 프레임. 이렇게 더 진해야지만 그 클리어 컷 파츠 위로 좀더 그런 메카니컬한 부분이 좀 선명하게 나기 때문에 일부 파츠는 이렇게 좀 진하게 된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한 분홍색, 이 오라이저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진한, 분홍색 클리어 파츠까지. 그래서 많은 색상이 들어갔는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제 연한 분홍색과 조금 진한 분홍색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 네, 동일하게 RG 일반판은 아니지만
예, 네, RG 18번으로 구매한 그 나온 발매한 더블오 라이저. 그러니까 제가 이 라이저 더블오 라이저를 그 조립했을 때그 설명서랑 동일해요. 왜냐면 기체가 같고 뭐 색깔만 다른 거기 때문에 예전에 그 풀세이버 클리어 파츠도 동일했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두 개를 득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박싱을 좀 해보았는데요. 역대 어떤 그런 파츠랑 비교를 해도 색깔이 좀 예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 풀세이버 클리어 컬러랑 같이 좀 전시를 해두면은 정말 좀 예쁠 것 같은데 제가 리뷰 때 다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색깔이 정말 예뻤는데 이거는 뭐, 네. 색깔이 워낙 핑크핑크해서 여성분들도 꽤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리뷰를 보시고 빨리 최대한 빨리 조립을 할 테니까 리뷰를 보시고 한번 구매를 또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조립하고 제가 리뷰까지 영상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